백한양과 함께하는 재밌는 놀이. 자, 안녕하세요. 대양의 새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한양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두 컷을 걸고 두 컷방 숨바꼭질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15분이 참가를 해주셨고요. 15명에서 횟수는 이제 마이너스 12로 해서 자,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깥에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리스본 숨바꼭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주세요. 저는 30초 세고 가겠습니다. 자, 30, 29, 28, 27, 1, 0. 자, 갑니다. 자, 제가 찾으러 갑니다. 자, 우선은 위를 보고 ESC를 누른 상태로 넘어간다. 자, 3, 2, 1. 오케이, 이 정도면 로딩 됐을 거예요. 자, 가볼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항상 입구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여기. 어? 없어. 자, 12번 남았고요. 자. 오. 오, 입구에 숨는 사람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자주 숨는데. 자, 다 보이게끔. 자. 자, 여기, 여기, 여기. 자. 짠! 누가 봐도 들켰어요. 아까 여기 사람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여기 지나갈 때 사람 없었거든요. 치즈 소보로님, 자, 자, 치즈 소보로님, 네, 차감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치즈 소보로님은 교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무를 숨기려면 어디에 숨긴다? 숲에 숨긴다. 자, 여기 분명 있다. 어? 아니네? 닉네임 없고. 없어? 없어? 오, 일단 여긴 없네요. 자, 일단은 지금 무료 횟수 10번 남았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 당신이지? 자, 제가 가서 눌렀는데 여기 명단에 없으면은 제가 마이너스입니다. 도박이에요. 아, 있어요. 네, 안토니포님. 네, 당첨. 나오세요. 예. 네. 자, 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두 명 찾았고요, 지금. 자, 크게 한번 보자. 어? 잠깐만. 맞을까? 맞을까? 자, 이분. 아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540볼트 누구세요? 아니 왜 여기 앉아계세요! 헷갈리게! 아, 근데 여기도 있을 것 같고. 아, 여기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둘 다 안 보이는데 이거? 없어? 왜 이렇게 잘 숨었어? 여기. 당신 혹시 아니 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시청자! 참가 안하고 여기서 뭐하는건데! 아니 왜 헷갈리게 거기서! 자, 포대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여기도 의심스러운데?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어? 님 일로 오셈. 일로 오셈! 어? 잠깐만! 저 왠지 의심스러운데? 세르시에나 있다!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자, 이 상태에서 지나가다 발견한 거는 찾아갈 수 있다고. 자, 갑시다. 만약 아니면은 제 횟수가 차감되는 거예요. 자, 전투사령관님. 잘 가고. 자. 이지와루님. 오케이, 잘 가고. 오케이. 자, 옆에 여기 있던 사람 덕분에 같이 걸리신 거예요. 좋습니다. 자, 1타 2피. 좋아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자, 지금부터는 제가 ESC 한번 풀 때마다 여러분들 1억 2카씩 적립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명밖에 못 찾았어? 아, 참고로 여기서 못 찾겠다 깨꼬리를 외치면은 지금 안 찾아진 사람들만 3억씩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 여기. 어? 아, 좀 멀다. 먼데! 괜찮아. 자, 일단 유료 횟수 1회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바로 2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선씨 고마워! 아, 좋아요. 여기도 왠지 있을 것 같아. 자, 최대한 많이 보이게끔. 띵동 문을 열어다오. 내가 왔단다. 아, 뭐야. 아는 것이 힘이다. 아, 좋아요. 연막 작전. 자, 마지막으로 저 사람까지만 확인하고 못 찾겠다 깨꼬리를 외치자. 땡. 자, 못 찾겠다 깨꼬리를 외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닉네임을 확인을 하고, 자, 여러분들 난이도를 좀 낮춰야겠어요. 이거 이러다가 저 거덜날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는 캐릭터 이름 표시하고 그 다음 옛날 룰 적용해가지고 닉네임 보이는 거 해서 하던 날 하던 순간 발견하면은 차감 안 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못 찾은 사람 누구누구야? 아니, 어디 숨은 거야 대체? 와... 야, 잠수로 위장한 거야? 와... 잠수인으로 위장한 거야 저거? 또 어딨어? 와... 개쫄렸겠어요? 어? 야, 여러분들! 기억해요? 여기만 확인했어! 여기만 확인했어! 와... 여기가 안 닿았네. 와... 야, 근데 와, 나 지금 한 판에 지금 몇 억을 날린 거야? 이거 룰 개정 해야겠다, 이거. 이거 룰 개정 안 하면은 나 오늘 이거 하려고 800억 모아왔는데 800억 순식간에 나가리게 되겠다. 룰 개정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로 시작한 거였는데, 여러분들. 한 판만에 143억이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 룰 개정 들어갈게요. 자, 만약에 제가 ESC를 풀었을 때 발견을 하면은 횟수 차감 안 됩니다. ESC 눌러서 발견해서 이제 닉네임 확인하면은 횟수 차감 안 되고요. 저 요번에는 요거 키고 할게요, 그냥. 키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부터는 저한테 들킨 사람들은 마이너스 3억이고요. 안 들키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플러스 3억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도 다시 한번 돈을 충전하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컨텐츠 하려고 제가 800억 준비해왔습니다. 2회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이제 갈게요. 아, 왠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기 가서 한번 소모하면 좀 아깝단 말이지. 느낌표 두 번? 오케이, 믿는다. 느낌표 두 번? 저거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역으로 이제 의심해서 안 보는 걸 노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미친 없네. 자, 12번 남았어요. 좀 부담 없이 써도 되겠다. 아, 잠깐만! 야!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아, 저 보려면 닉네임으로 가야 되잖아. 아, 뭘까? 사람일까? 미끼일까? 즐거운, 맞네. 아, 근데 여러분들, 추가는 아닌 것 같아요. 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빼자. 여기. 하, 젠장. 거리 때문에 닉네임이 안 보여. 이걸 최대한 이용하자. 이 사람 100%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횟수 차감 안 되고
확인도 할 수 있고. 오케이, 이지와루님 발견. 다섯 번 남았어요. 어? 잠깐만, 야! NPC인 줄! 옆에 있는 사람 왜 사라지니? 자, 이 사람을 이용해서 한번 쭉 둘러보자. 어, 잘됐다. 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아, 잠깐만, 야. 웨이크, 진짜! 아, 괜찮아. 어차피 볼 생각이었어. 어, 잠깐만, 저기도 사람이 사라지는데? 잠깐만요. 누가 봐도 숨은 거 아니냐, 이거? 그렇지, 조마초님. 잡았고. 자, 무료 횟수 4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유료 횟수 2회당 1억으로 합시다. 어. 아까 한 판만에 제가 140억 털린 거 좀 약간 좀. 어. 좀 부탁할게요. 예, 미안합니다. 여기? 잠깐만, 이거 뭔데? 아, 있을까? 자몽일, 잘자. 없어요, 여기. 어, 야, 여기 숨어있다, 여기. 에버님, 머리 많이 썼어? 어. 더 없나, 혹시? 아, 여기 또 한 명! 야, 여기 뭐야, 이거! 아, 맛있네, 이거! 자. 자, 전투 사령관 부인님 잡히셨구요. 자, 그리고 혹시 더 있나? 아, 없네요. 저기 있는 사람은 과연 참가자일까?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은 참가자일까? 확인하는 방법 있어. 여기서 보면 돼. 자, 치즈 소보로님 찾았구요. 유료 횟수 10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1억으로 하자. 어, 잠깐만, 여기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봐야 더 멀리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천둥번개 칠님. 그 다음에 자, 깜깜이님 안녕.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횟수가 너무 부족해갖고 내가 못 봤는데 여기 있을 거예요. 없네요. 이렇게 한번 볼까? 그렇지. 자, 홍정님 안녕. 어, 한양님, 이거 만약에 한양님이 다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럼 참가자분들이 저한테 1억씩 줘야죠. 아, 농담이고. 그래도 이제 유료 횟수만큼,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번당 1억이에요. 어, 잠깐만. 저 닉네임 하나 보이는데. 맞을까? 맞을까? 너니 혹시? 당신입니까? 자, 일단은 최대한 이용해먹기. 와, 찾았다, 맘모스 빵. 오케이, 좋아요. 장선씨 여기서 뭐해? 좋아. 자,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다. 자, 안토니포님이랑 엘리듀님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나 지금 저쪽에 저 사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나만 그래? 그리고 방금 여기 닉네임 하나 보였거든? 잠깐만, 이렇게 한번 보자. 그렇지! 안토니폰! 좋습니다. 근데 여기 왜 안 보이냐, 닉네임? 님. 님,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파이널. 자, 여기서 그냥 바로 볼게요. 짠! 누구세요? 아, 잠깐만. 야, 이렇게 풀어가지고 지금 화면 돌릴 수도 없어. 누구세요? 아, 잠깐만. 야, 이러면은. 야. 어, 잠깐만, 야! 야, 이러면, 어떡하지? 어딨지? 방법 있어.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까이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분명히 숨었을 거야. 아, 한 칸만 더 갈걸. 지금 얼마 쌓였어? 5억에. 10억? 자, 지지치겠습니다. 지지. 자, 지지. 자, 어딨어, 대체? 자, 지금 못 찾는 사람 한 명이죠? 엘리듀님. 아, 나 젠장. 아, 돈 아끼려다가 돈 날아갔네. 아, 돈 아끼려다가 돈 날아갔어.
왜냐면 이 사람만 착딱 찾으면은 마이너스 3억 해가지고 돈 아끼거든요. 근데 어디 갔어? 어디 숨은 거야 대체? 교역소 쪽이라고요? 또 역소야? 여기서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와 여기? 와 자, 교회로 모여주세요. 예, 국화 나눠드릴게요. 야, 인당 4억이죠? 예, 엘리주님만 10억, 인당 4억. 와, 아,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두카트를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아, 행복하네요. 네, 오늘 참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정말 너무 즐겁다. 아, 너무 재밌고 즐겁다. 행복해요. 네, 이런 게 행복인가 싶어. 어떻게, 근데 발견되면은 마이너스 하니까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좀 쫄깃한가요? 아, 하시는 분 좀 쫄깃합니까? 아, 내가 뒤로 가면서 나눠주는 게 빠르겠다. 아유, 보시는 분 좀 쫄깃합니까? 아, 자, 뭐 일단은 네, 영상은 여기까지. 재미가 있으셨다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